와, 리훈라. 팬분들이 저한테 나는 너가 결혼했어도 너를 응원하고 여전히 좋아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사실 결혼한 사실을 제가 숨기고 있다고, 뭔가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숨기는 것처럼 보여지나 봐요, 팬분들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오해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너를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눈물 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말 하나하나가 너무 저한테는 감동이어가지고, 저번에 그 후방에서 팬미팅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좀 눈물을 흘렸거든요,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도 감동받았던 게 뭐였냐면, 팬분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막 저한테 나는 너가 결혼했어도 너를 응원하고 여전히 좋아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좀 뭔가 그 말에 뭉클해가지고 그때 인터뷰하면서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울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 말까부터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결혼한 사실을 제가 숨기고 있다고 많은 댓글들에, 제가 보는 듯 안 보는 듯 다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예능 댓글이든 제 유튜브 댓글이든 보고 있는데, 뭔가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숨기는 것처럼 보여지나 봐요, 팬분들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오해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했던 사실은 맞아요. 근데 뭐 지금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랑 제 동생이랑 집에 같이 살고 있고, 근데 이거를 뭔가 말하면은 좀 여러 부분으로 신뢰가 아닌지 고민도 많았는데, 그냥 제가 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는 제가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치어리더라는 직업으로서 여러분한테 응원과 힘과 뭔가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말해버리면 기분이 너무,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너무 다운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해서 이거를 말할지 말지, 원래는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뭔가 저한테는 되게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이거를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렇게 대만에서 유튜브도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경기장이든 뭐 공항이든, 여러분들이 저를 보러 와주시는 어느 곳이든 재밌게 활동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아까 그 말이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말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진짜 오늘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말을 전하게 됐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울 줄 몰랐는데, 이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또 감동받아서 우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데 한국말로는 못하겠으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와, 리훈라. 뭔가 그동안 되게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고생했어요. 그거 아닌데.